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사랑 박사입니다. 에일리언을 제가 저번에 해부해봤잖아요. 근데 그 뱃속 안에 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알이 이렇게 지구에 침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알도 어서 빨리 해부해봐야 될 것 같군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에일리언이 알을 낳았어요. 이게 바로 에일리언 알입니다. 박사님은 알고 계실까요? 박사님! 김사랑 박사님! 어디 계세요? 박사님! 미안해 좀 늦었지?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 에일리언이 이 알을 낳았습니다. 박사님! 그거 내가 알고 있었어. 어? 박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어. 그러면 박사님 빨리 이 에일리언 알을 해부를 해서 어떤 녀석들이 들어있는지 빨리 해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까주시죠 박사님. 과연 이 에일리언 알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박사님 설명서가 있습니까? 이게 알이었군요 박사님. 이게 알이에요. 짠. 다양한 에일리언 새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트레저도 있고요. 어. 갈라스틱 파워에그. 너무 궁금해. 빨리 열어봐야겠어. 아니 열어보자 박사님. 위험합니다. 어? 뭐지? 빨간색인데요 박사님. 우와. 이 안에 과연 어떤 새끼가 들어있을지. 박사님 이런 건 뭐지? 어? 박사님 그 안에 바로 에일리언 새끼가 들어있습니다. 자 열어주시죠. 자 힘껏. 어 나옵니다 박사님. 나와요. 나오고 있다. 좀만 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좀만 더. 박사님 나왔어요. 나왔어. 드디어 에일리언 새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박사님. 짠. 아 이 녀석이 나왔군요. 안에 무언가가 있었어. 또 있습니까 박사님? 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박사님? 아 우주다. 우주예요 박사님. 우주 안에 트레저가 있어. 우주 안에 트레저가 있었고요 박사님. 새끼 보록스는요 슬라임 우즈를 빨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 박사님. 어? 보록스가 우즈를 계속 삼키고 있어요 박사님. 이거 봐. 어 잘 먹고 있는데요. 더 먹여야 될 것 같아. 아 배부르게 먹여주세요 박사님. 여러분 브록스가 슬라임 우즈를 먹었으니까 한번 뱉어볼게요. 자 뱉어볼까요? 와. 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하다. 뱉었어요 박사님. 이번에 박사님 제가 한번 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연구하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라색 알이에요 박사님. 보라색 알입니다. 신기하다. 자 과연 어떤 녀석이 있을지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오 나오고 있어요. 오 쌍둥이는 아니군. 아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녀석이 나올지. 어 노란색 오징어. 오 터졌습니다. 오 터졌어요. 이 안에는요 아 보세요. 아 해골무늬의 트레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노란색 우주 속에서 나왔어요. 이번엔 드립 그립이 나왔어. 여러분 이번엔 드립 그립이 나왔습니다. 드립 그립. 이 녀석은 여기 보니까 밑에 입이 있습니다. 과연 잘 먹을까요? 오 먹어. 오 쭉쭉 먹고 있습니다. 보세요. 야 드립 그립이 오지를 먹고 있습니다. 오 잘 먹어요. 쭉쭉 들어갑니다. 쭉쭉. 내가 연구해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오지를 잘 먹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야. 아 에일리언 아이들이 건강하다고요 박사님? 드립 그립이 오지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짜보라고 하네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짜볼까요? 자 쭉 쭉 오지가 나오고 있다. 먹었던 오지를 내뱉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 로켓이 날아갑니다. 아이고 마지막 꾸직꾸직. 이번엔 내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을 까보도록 하지. 네 박사님. 자 과연 어떤 녀석이 나올까요? 어 아, 역시 뭐라...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알 속에는 어떤 녀석이 들어있을까요? 뭐지? 어 다른 녀석이죠 박사님. 오 터졌습니다. 다른 녀석인 것 같아. 어 다른 빨간색 친구가 나왔습니다 박사님. 이 친구의 이름은 구즈버그. 구즈버그요? 와 입이 너무 큰데요 박사님? 와 상당히 입이 큽니다. 자 오지를 열어주세요 박사님. 오지 속에 안에 있었어. 트레저가 있습니다 박사님. 아 역시 노란색 오지예요 박사님. 어? 뭔가 나왔어. 어? 트레저가 나왔습니다 박사님. 이런 것이 나왔어. 역시 이번에도 노란색 오지가 나왔군. 그리고 입이 아주 커. 아니 구즈버그도 입이 큰데요 박사님? 구즈버그가 아주 잘 먹을 것 같아. 그럼 한번 먹어볼게. 자 이 녀석들 어서 먹고 커라. 구즈버그 오! 오. 잘 빨아들여요 박사님. 이야 이 녀석들 오지를 맛있게 먹고 있군. 다 먹었나요 박사님? 다 먹은 것 같군. 이제 한번 뱉어볼까? 으아, 오지를
봤어요, 박사님. 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박사님. 어? 아니 이 녀석들은 오줌을 그냥 먹고 뱉고 먹고 뱉고 하네요, 박사님. 우와. 이 늘어나는 재미. 어, 재밌나요, 박사님? 그런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우와. 다 뱉었어. 여러분, 김사랑 박사님께서 에이리언 알을 부화시켰는데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나왔어요. 브록스도 나왔고요, 드립그립도 나왔고요, 구주먹도 나왔습니다. 우와. 아, 정말 에이리언 알 속에는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박사님. 그리고 다 건강해서 기분이 좋네요. 이 녀석들은요, 오지를 너무 좋아해요. 잘 먹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어? 다음엔 에이리언에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나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여워요. 잘 먹어요.